오, 본 차량 역시 아스트라 블루 GV100번 하고 틀린 사양인데요. 역시 실내는 크림 베이지 컬러, 상부쪽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1열, 그리고 2열 승차 모드, 그리고 3열 현재 침대 1560 모드, 즉 222 6인승 황제 차박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역시 덥습니다. 빨리 한 번에 비추면서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점심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죠. 자, 역시 오늘도 무더위, 찜통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이고요.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이렇게 출고 대기 중인데요. 탁송 기사분이 오셔서 빨리 영상 촬영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외장 칼라는 아스트라 블루 컬러,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볼 수 없는 아트원만의 아스트라 블루 외장 컬러, 그리고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과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역시 실내 쪽도 살펴볼 건데요. 우선 1열 쪽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1열 쪽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시트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자, 실내에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와 새들 브라운, 그리고 미스티 그레이도 선택하시면 아트원에서 제작 가능합니다. 자, 취향, 색상 모두 반영해야만 진정한 특장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측면 쪽 이렇게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운전석 쪽 디럭스 리무진 시트, 매번 설명드리지만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이렇게 빵빵한 쿠션감,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 그리고 이렇게 취향에 맞도록 컬러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리폼의 특징. 그리고 보조석에서는 12.5인치 모니터, 터치형 모니터가 김태연 간대요 글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용 휴대폰 핫스팟과 연결하면 유튜브 실행 가능하고요. 유튜브에 있는 노래방 기능까지 모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미러링보다는 이렇게 핫스팟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시대에 맞습니다. 자, 바닥 쪽 또 비춰봅니다. 컬팅 자수 이렇게 일렬하고 트렁크가 같이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어떠신가요?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역시 1열, 2열 같이 비춰볼 건데요. 본 차량은 9인승인데 이렇게 1열, 2열 승차 모두 넓은 레그룸, 그리고 평탄화 작업 및 요트 바닥 그레이 선택했고, 요트 바닥은 세 가지 컬러,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2열은 물론 3열까지 모두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즉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크러치, 즉 미끄럼 방지 모두 없고요.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요즘 4세대 신형 카니발 이렇게 평탄화 요트 바닥 안 하는 차 거의 없죠. 자, 측면 쪽 살펴보겠습니다. 도어가 열린 상태의 도어를 이렇게 오토슬라이딩 도어를 닫았습니다. 자, 허니콤 블라인드 어떠신가요?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나요? 하대는 베이지 컬러 선택했고, 원단 역시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허니콤 블라인드 없이 캠핑을 한다? 상상도 못하죠. 열기, 한기, 햇볕,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를 볼 수가 있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4세대 신형 카니발 허니콤 블라인드 보고 있습니다. 자, 풀 트리밍, 그리고 2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함께 비추고 있고요. 상부쪽 역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쪽에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센터 등,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은 현재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송풍구,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아주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도 늘 환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 이렇게 살펴봤고요. 측면 쪽, 그리고 아래쪽 1열, 2열은 승차 모드의 크림 베이지 요트 바닥 풀 트리밍 되어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한번 비추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후석 쪽, 상부 쪽
캠핑 등이 들어오는 커튼, 하대, 그리고 베이지, 컬러, 허니콤 블라인드 어떠신가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현재 침대 모드가 되어 있는데 침대 모드 현재 1열, 2열 승차 모드로 갖춘 상태에서도 이렇게 3열의 침대 모드가 생깁니다. 길이는 1560 정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즉 둘둘둘 6인승 모드는 4인승 황제 차박과 달리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팔걸이 쪽에는 열선 확인해야 되겠죠. 열선 들어오고 있고 덥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더 서포트 버튼인데 언더 서포트 버튼은 2열의 시트가 앞으로 당겨지면 언더 서포트가 펴지면 최대 1750, 1850 전동 침대 시트 나온다고 설명 자주 드렸습니다. 즉 9인승 2열 앞으로 당기는 것은 아주 쉽죠. 그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만 펼치면 2명이 편안하게 시침할 수 있는 침대 공간이 나옵니다. 자, 전기장치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무시등부터 작동 여부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현재 온도 33도인데 너무 높습니다. 25도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 온 그리고 반대편 하나를 누르면 오프가 됩니다. 온도 센서고요.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은 늘 설명드리다시피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보조 모니터 그리고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고 아래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즉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즉 키를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조작 가능한 것이 캠핑 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외부 충전 220V 한전 전기 입력 단자가 되겠고 출력은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역시 반대쪽에도 동일한 220V 출력 단자를 하나를 더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USB 아울렛, 시가 아울렛. 자, 인버터는 이렇게 인버터 파워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승차 모드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등판 버튼 눌러주면 승차 모드로 등판이 일어나는데 방석 부분이 겹침으로 당연히 이렇게 방석 부분을 먼저 밀어준 다음 어느 정도 밀렸을 때 바로 등판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바로 승차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승차 모드로 전환이 된 후에는 시트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롱레일에 있는 또 후미에 있는 레바를 통해서 뒤로 당겨주면은 당연히 둘둘둘 여섯 명이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모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올려보겠는데요. 등판을 올리면은 이렇게 넓은 후석에 트렁크 공간이 생깁니다. 이 트렁크 공간에는 캠핑 장비 등을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 신의 한수 역시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 즉 이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를 이렇게 안전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요.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와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선의 굵기 릴레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반 고객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장치 2박 3박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기장치 풀세트로 이렇게 한 모습 보았고요. 역시 카니발이 100점입니다. 즉 전기장치를 이렇게 싱킹 공간에 가지런히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차량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오늘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승차 인원은 6명 그리고 2명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황제 차박 시트가 포함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영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기아 2022년식 아웃도어 모델도 나왔는데요. 에어매트 깔고 발로 펌프질 하고 밑에서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이렇게 황제 차박 시트와는 조금 다른 모드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역시 상당히 더운데요. 앞으로도 그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카니발의 실내 구성 요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튜닝 내역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운 날씨, 휴가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